삼성전자 오프라인에서도 NFC 통해 송금 결제 가능 기술을 개발합니다.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최초로 오프라인 CBDC 기술 개발을 통해 한국이 CBDC 선도 국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사저널 기사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여 디지털 화폐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 끊겨도 결제 가능하도록 한국은행과 삼성전자는 디지털 화폐 공동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상용화를 앞당기고자 한국은행이 삼성전자와 손을 잡았습니다. 디지털 화폐가 기존 명목 화폐를 곧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미국과 중국 등 세계 각국은 디지털 화폐 패권을 놓고 이미 물밑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삼성전자와 한국은행은 15일 삼성전자 수원 디지털시티에서 한은이 발행하는 오프라인 CBDC 기술 연구에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CBDC는 각국 중앙은행이 블록체인이나 분산 원장 기술 등을 활용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민간 암호화폐의 경우 국가 간 거래나 재산 가치에서 아직 법적 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CBDC는 국가가 공인해 중앙은행이 발행 관리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한국은행이 진행한 CBDC 모의 실험 연구의 2단계 사업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삼성전자는 송금인과 수취인의 거래 기기가 모두 인터넷 통신망에 연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근거리 무선통신 NFC를 통해 송금과 결제가 가능하게 하는 오프라인 CBDC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송금과 결제는 삼성전자 모바일 기기에 탑재된 보안 칩셋 내에서 이뤄지는데 해당 칩셋은 보안 국제 공통 평가 기준의 하드웨어 인증을 획득하여 글로벌 최고 수준의 보안성을 제공합니다. 현재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CBDC에 가지고 연구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국내 유일한 단말기 제조사로서 한국은행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오프라인 CBDC 기술을 기반으로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과 워치 등을 활용해 오프라인 결제 시 우려되는 보안 위협을 최소화하고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은 재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결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이승원 한국은행 부총재는 삼성전자와 함께 중앙은행 최초로 오프라인 CBDC 기술을 개발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활발히 연구 중인 오프라인 CBDC 기술 분야를 한국이 지속 선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원준 삼성전자 MX 사업부 개발실장 부사장은 한국은행과 협업을 통해 삼성전자가 보유한 고도의 보안 기술력을 디지털 화폐 분야에 적용해 볼 수 있었다면서 양사 협력을 기반으로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오프라인 CBDC 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드디어 대한민국 한국중앙은행과 단말기 최고의 보안 기술을 가진 삼성전자의 분산 원장을 활용한 블록체인 기술로 CBDC 개발 1단계와 2단계 테스트를 마치고 본격적인 상용화 단계에 돌입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 개발에 중앙은행과 민간 기업이 손을 잡고 개발을 추진해 나가는 것은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2022년 말까지도 한국은행은 CBDC 발행에 미온적인 스탠스였으나 2023년 초부터 CBDC 발행과 상용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국회 입법 발의를 주문하여 가상자산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결국 CBDC가 나와서 민간 디지털 암호화폐와 함께 디지털 화폐의 시장 검증을 통해 디지털 암호화폐 융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미국 은행의 신용 불안과 디폴트 위험, 우려 전쟁 장기화, 브릭스 국가들의 브릭스 통화 개발 등 다극화 통화 체제로의 세계 질서가 혼란해지는 지금의 현상은 세계 기축 암호화폐의 출현 명분이 충분한 분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더욱 경기 침체 가속화와 주식시장 불안과 은행들의 신용 불안으로 이어지고 보이지 않는 화폐 전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보원은 이제 프라이빗 중앙화 KYC 신원 확인으로 AML 위한 세파이 금융과 퍼블릭 탈중앙화의 보안성 투명성 확장성을 혼합하여 하이브리드형 미래 신금융의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우리원은 민간기업 최고의 기술을 이더리움, ERC20과 폴리곤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처리 속도와 거래 비용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세계화폐 시나리오 시간 계획표는 점점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투자 권유하지 않으며 정보 공유로만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